안녕, 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3학번으로 재학 중인 강성은이라고 해. 현재 메가스터디 19기 목표 달성 장학생으로 활동하고 있어. 나는 연세대학교 수시 활동 우수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어. 이외에도 다른 대학교 수시 전형을 적극적으로 준비했었는데 내가 입시 전형들을 공부하면서 생활기록부에 나름 일가견이 있거든. 최근에 메가스터디 멘토 칼럼 페이지에서도 생기부 관련 꿀팁들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해줄게. 이제 곧 여름방학이잖아. 근데 이 여름방학에 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여태껏 했던 활동들을 정리해보는 거야. 생기부를 직접 볼 수 있으면 더 좋아.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경영 관련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걸 2학기 때 보완하면 되는 거야. 나도 고등학생 때 엑셀 파일로 했던 활동들을 보기 편하게 정리했었거든. 활동들이 연계되려면 예전에 했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꼭 이건 해보길 추천해. 수시러라면 생기부를 안 챙길 수 없잖아. 생기부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특인데 이게 뭐냐면 학교 생활 중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특성을 선생님들이 기재하는 부분이야. 근데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특히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세특이 훨씬 중요해질 거라는 의견이 많아. 왜냐하면 독서, 공사, 수상 등이 기재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이야. 세특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일단 대략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게. 첫 번째는 하나의 세특 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세특 간에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어. 우선 하나의 세특 내에서는 총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활동 계기, 활동 과정, 활동 결과야. 다음으로 여러 세특 간에는 바로 연계성이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연계성과 스토리가 있는 세특은 처음에 A라는 한 활동을 한 뒤에 이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A에서 파생된 또 다른 소주제 활동으로 이어지거나 A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결론을 이끄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떤 학생들은 최대한 많은 활동들을 연결하면 좋은 거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많은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겠지만 자칫하면 무조건 연결 지어보려다가 오히려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내가 지난 5월에 작성한 칼럼을 참고해줘. 나는 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지켰던 것이 바로 내용이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어.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조금이라도 연관을 지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있어 보이려고 고등학생이 이해하기도 힘든 주제를 골라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배우지도 않는 대학교 수학 내용을 끌어와서 어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나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수시는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엄청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수시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너희가 해왔던 학교 생활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시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랄게. 지금까지 내 대학 생활도 소개하고 여러 팁들도 알려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더 좋은 칼럼으로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줘. 아, 그리고 나중에 연대 꼭 와서 밥약 편하게 걸어주고. 그럼 안녕.